4월 첫째 주 백초 주간 브리핑입니다. 자, 경기도의 지역화폐 시대가 열렸습니다. 경기 지역 31개 시군에서 이번 주 지역화폐가 발행을 시작했고 올해 발행 규모는 5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발행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상시 6% 할인 등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자, 경기도청 4월 소통 공감의 날 장면입니다. 자, 수어 동아리의 특별 공연과 수어 배우기 행사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수어 문화 확산을 위한 경기도의 의미 있는 행보가 이어지면서 이번 주 화제를 모았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개회의나 중요 정책 발표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광역교통대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방안에 경기도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됐습니다. 지난달 22일 정부의 예타 개선 사항을 건의한 결과 재원 확보의 경우 별도 배점 부여, 지역 낙후도 제외, 평가위원 확대 등이 기획재정부 개편 방안에 포함됐습니다. 자, 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마싱루이 광둥성 성장이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광둥성에 있는 임시정부 유적에 대한 발굴과 보존 사업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자, 이원일 셰프가 이번 달 29일에서 30일 경기도 주최로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홍보대사에 위촉됐습니다. 자, 앞으로 이 셰프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련 행사의 여러 홍보 활동을 맡습니다.